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가봤습니다. 차량에 깨진 뒷 유리창이 보이는데요.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. 네. 뒤쪽 유리가 완전히 다 파손이 됐는지 뭘 덮어놨고요. 아래에는 이렇게 검은 유리 파편이 흐트러져 있습니다. 네, 아직까지도 그날의 흔적은 남아있었습니다. 혹시 묻지마 범죄는 아닌지 다른 차량을 한번 확인해봤더니 유독 이 한 차량 빼고 나머지 차량은 멀쩡하더라고요. 다른 차량도 많은데 앞에 왜 이 차만 이렇게 됐어요? 제가 그건 모르고. 자,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혹시 그 당시 상황이 CCTV에 잡힌 건 아닌지 경비실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. CCTV가 없어요? 거기 지역은 CCTV가 안 보일 것 같은데? 하필이면 이곳이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보이는 게 일본 사람이고 저 차를 그냥 일본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. 보니까 일본 뭐 하면 감정이 안 좋잖아요. 설마 일본을 겨냥한 테러가 아니냐란 얘기입니다. 혹시 다른 일본산 차량도 그렇다면 똑같은 테러를 당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. 하지만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다른 일본산 차량들을 살펴본 결과 피해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다른 차는 자세히 봐야 되지만 저 차는 거기에 다르잖아. 저 차는 거기에 다르잖아. 뭐 이런 차 있어. 혹시 피해 차량의 주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이유 알고 있지 않을까요? 연락을 한번 취해봤습니다. 네. 주인의 입장이 궁금하네요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깨졌는지에 대한 여부는? 일단 경찰은 누가 돌로 찍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제 차가 일본 차고 그래서 그렇게 테러를 당했나 생각이 돼서. 네,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점점 심화되는 불매운동. 현재 이 같은 시국이 세 달째 접어들면서 이제는 일본 제품 찾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일련의 이 같은 사건은 잘못된 애국심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또 최근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. 홍대 그 일본인 폭행 사건도 일어났었죠. 이 같은 일본인을 향한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우려의 걱정 또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다가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본산 차량을 타는 또 다른 입주민을 만날 수 있었어요. 맞물려가지고 개인의 어떤 재산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좀 생각이 조금.